비타민의 훈입니다. 오늘은 행사차 대만에 가요. 예전에는 제가 대만에 가면서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다 보니까 브이로그를 촬영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좀 자유로운 신분이 됐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공항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처음이네요. 지금 강력한 태풍이 오고 있어서 비행기가 결항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커피나 한잔 마실까? 커피 대신 맥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트래블 브이로그 데이 1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고고! 지금 한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을 못하고 있어요. 보딩 2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비행기가 슬슬 움직이네요. 이륙하는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비가 그치는 것 같더니 또 오네. 3시간 반째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 드디어 출발합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치킨 라이스를 주문했는데 이건 좀 특이합니다. 한국 음식하고는 좀 다르고요. 근데 낯선 형태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인 콩나물 무침과 무채가 나왔는데 이것도 특이하고, 버터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요. 초코파이도 있네요. 독특한 조합입니다. 맛있으세요? 배추와 설탕이 들어간 닭고기 덮밥? 한국식 나물 반찬, 빵이 없는 버터, 그리고 초코파이 있죠? 놀라운 조합이네요. 비행기에 앉은 지 7시간 반 만에 일어납니다. 이게 아예 태풍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에 감금돼 있었어. 이제. 오늘 비행기에서 하도 시달려가지고 맥주 한 잔에 딱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와서 그런지 올 때마다 조금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데이 1 벌써 밤이 밝았습니다.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요. 긴 하루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만에 개인적으로 관광을 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매 계련을 맺고 있는 루저우 제시의 행사 참석을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또 이제 우리 루저우 멤버들이 또 아까 전에 환영도 해줬고 또 이제 이번에 재밌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오, 이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밥 생각보다는 술안주가 생각이 나는 시간입니다. 여기 불도장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먹던 불도장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노룽지. How I can eat together? It's a fish. It's a fish. Together? Okay. Oh, 各位所有的亲朋朋友伙伴，好，马来西亚、韩国的亲友伙伴，大家晚上好。好，感谢。各位，今天就是谢谢国会长回来，那我们今天可以啊，
우리 구독자들한테 인사 보내. 请向我的粉丝们问好。我代表他们。Hello. My Taiwanese friend. We were last year same president, Russo's president and Seoul Dongdae's president. Of my precious Taiwanese friend. Okay. 이제 저는 호텔에 왔습니다. 지금 선물 교환식을 하고 또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오상훈 Really? Yes. In Taiwan, it's summer. Taiwan. Summer came again. Wow, summer. What? Hot. Wow, so hot. So hot. But interesting. Mm-hmm. The street is so amazing. It's interesting and amazing. Always when I visit here. 제가 오늘 술을 먹어서 위스키 플러스 가오량. 와우. 와우, 진먼 가오량주. 와우, 진먼 가오량. 어, it's a really, really great. 아주 정말 독한 술이죠. 그리고 이거 한 잔 마시러 왔는데. Distinctive and delicious. So. This is 五根肠. You can try it. This taste is a bit deep. Taiwan deep. Just, this smell is stronger. Yeah, so stronger. So it can, it depends people's good taste. Or, yeah, so actually this topo is difficult. Do you like? Actually difficult because it's new and really new to my taste. So this is new taste. So I can experience, but it's really new to my taste. So it's actually difficult to Korean. Corn. It's corn. What is it? It's fish. Fish. 요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닭고기? 치킨? 치킨. This is this. 이게 문어 입이래요. 스퀴드 마우스면 오징어 입이란 건데, 일단 그 전에 요 닭고기를 말씀드리자면, 닭고기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독특한 맛이고, 이제 문어 입을 먹어보겠습니다. 문어 입 스퀴드 마우스. 와, you are squid mouse. Okay, I will eat you. 고소하고 맛있는데? Just fragrant and delicious. Oh. Yeah, soft.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I like fish. You like fish? So, wow. 진짜 맛있다. I have a question. What is the name of this sashimi? Sashimi 叫什么名字? This yellow one. This is not in Korea. Not in Korea. Yeah. Yellow fish.
fish. Yellow fish? Yellow. 어, 정말 단순하네요. 이 비릿하고 새로운 생선이 그냥 yellow fish라고 합니다. 어. Then you two guys, you said that you will come to Korea next month. Yeah, okay. Oh, I really, really expected it. Oh. One, two, three. 언니. Nice. 네, 숙소에 들어왔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 만났고 이제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브이로그야? 중간중간 생존 보고지. Yeah.